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 기술자님과 안젤티 빨간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빨간 함께 오늘 빨간 TV 방송 준비했습니다. 좀 어수선하죠? 왜냐하면 오늘 서울의 소리와 남태우 TV가 함께 운영하는 민폐 투어에 안진근이 그 민폐 투어의 대상이에요. 아. 저분들이 저한테 엄청 민폐를 주고 있어요. 아마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 따라오고 막 식당에 따라오고 우체국에 SK 그룹에 보내는 한 동계 지리도 공문 보내는데 따라오고 한기술 만나니까 한기술자님 만나야 된다고 네. 또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태우 배우님 아 한기술자님 깨끗 막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쭉쭉쭉쭉 들어오 계시죠? 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남태우 배우님 여러분 영화 최근 영화 대무가에 아주 그 묵직한 무당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죠. 보면 지금 굉장히 실제로 보면 무속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인사 한번 하시죠, 남배우님. 아, 예. 송건과 같은 대구 대명동 출신. 예. 오! 남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남태우 배우님. 제가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서울의 소리 민폐 투어 프로그램에 예. 민폐를 끼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인물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가?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소지품 검사를 끝내고 나니까 바로 안진걸 TV 한다. 한기 소장과. 그 니도 나와라.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왜 자꾸 무슨 TBS 라디오까지 쫓아오시고 네. 식당을 쫓아오고 우체국을 쫓아오고 아유. 우체국 가는데 민주당 지킨 경찰들이 민주당에 해방 먹는 온 사람으로 보였나 봐. 우리가 와 귀찮게 하고 한바탕 또 하고 아 민주당 네. 밑에 있는 우체국 가시고 민중의 지팡이가 국내 좀 친절해야 되는데 뭐 하러 왔냐는 식으로 막 왜 하고 지금 안 들어가니? 아 밖에서 통화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민중의 지팡이가 거기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죠. 거기가 무슨 도로도 아니고 그 학교 민중의 몽둥이처럼 불편하게 한 거래서 내가 그 경찰한테 그랬어요. 다 좋은데 친절하게 경기. 하세요. 친절하게. 여기 뭐 제가 무슨 범법자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니 지금 뭐 공기가 확실히 달라진 게 TBS 갔을 때도 앞에서 계속 뭘 하지 말해.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안진걸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오세훈이 안진걸 지지하겠다는데 못하게. 네. 민중의 흉기, 민중의 아니 그러니까 흉기. 밖에 건물 좀 나오는데 그걸 못 듣게 하더라고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서 안진걸 서울이 TBS도 망가졌지만 서울시 전반이 진짜 문제가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하은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하은기입니다. 네. 어서 좀 들어오세요. 재방송도 나갔기 때문에 아 재방송 예 재방송까지 포함하면 며칠 만에 네 며칠 만에 일주일 만이 아니라 며칠 만에 네 우리 항상 재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 지금 현재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화요일 정규 방송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남태우 배우님까지 와 계셔서 더욱 자리가 빛납니다. 남 배우님 본인 소개 조금 더 길게 하시죠.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와 남태우 TV에서 하는 민폐 투어를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래로는 임승 우리 민생경제 공동 소장이 나갔더라고. 워낙 그분이 핫한 방송이니까 그분이 나갔고
저는 한 10회쯤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언제 나갈지는 알 수 없고, 최소한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안진걸 소장님 구속 전에는 방송을 우리가. 아, 그러니까 좀 구속된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민망하잖아. 서울 구치소 들어가는 것까지 딱 찍어서 내보내.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편집 방송이군요. 네. 제가 잘 쉬었다 올게요 하면 그거 찍어서.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방송이고요. 이게 민폐토가.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분이 하는 본 방송인데 이게 난입을 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소개를 하라고 하시고 하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니 미안하다. 남태우 티 저분이 방송. 하소님도 많이 보시죠. 요즘 동진보 기억지는 방송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뭘 많이 나와? 거의 없어. 소리 소리. 없어 없어. 김성수 TV. 없어 그거 안 태우 TV. 다 잘렸어. 그럼 스픽스. 아, 다 잘렸어. 다 잘렸어. 그럼 소리 소리 나왔어요? 뭐라 스픽스도 나오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니까 안진걸 TV 지금 출연시켜 드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까 출연료로 출연료로 밥 사드렸죠? 만두 사드렸죠? 출연료 안 드렸지 우리가. 책도 드렸고. 저는 출연료 주세요 민표투어. 안 주지. 아, 줘야죠. 아니,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 기억하는데. 훌륭한 애들. 훈수청년 장학금으로 기부도 해야 되고, 황기 소장님 출연료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지금 쫓아가는 게. 이틀간 지금. 출연료도 안 줘요. 이틀이고 앞으로 또 남았다니까? 아니, 여러분, 안 합니다. 출연료도 안 주는 방송 출연 안 해야 되겠죠? 제가, 저는 출연 받아서 제가 인마이 포켓도 안 해요. 저는 다 우리, 청년 유튜브들과. 꿈수 청년 자학금으로 기부하는데. 임세훈 소장은 출연료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말할게요. 1회부터 출연료 10만원 소급해서 주십시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정페이 안 됩니다. 이 출연료 지가 가는 데 따라가서 잠깐 말 거는 건데, 그걸 뭘 출연료를 달라고. 너도 지가 그냥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말이야. 이게 유튜브가 말이야. 네. 지금 일국의 배우한테 말이야. 예, 뭘 좀 출연을 시켜준다는 놈 만나니 갑질하고 지랄들이여. 나 어제도 한 시간 만에 KBS 드라마 찍고, 아유, 발표도 안 돼. 원래. 일개 그 배우 흉내 내는 거, 한동훈이랑 닮았네요. 일국계는. 걔가 요즘 일국의 장관이라고 소리쳐 다니는데, 그 전에 일개 장관이라고 하던 놈이. 그 딸인 일국의 표절. 와, 그놈 진짜 한동훈 이놈은 여러분. 제가 용서하지 않을 두 사람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제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겁니다. 아주 구속되려고 악을 쓰네, 악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진짜요. 제가 이건 제 인생에 목표 하나 생겼어요. 그 두 놈 망하고 감옥 가는 꼴 반드시 보겠다. 아, 진짜 제 표정 달라지잖아요. 웃다가. 보셨죠, 여러분? 저 표정 달라진 거. 제 말은 이런 표정 안 짓잖아. 아주 비장하고 살벌한 표정. 자, 안진걸의 The Glory였습니다. 예, 예, 예.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복수에 악용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예. 바로 민생경제연구소 응징한다고 하고요. 동훈아! 동훈아 잘한다! 동훈아! 한기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엉망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 아니, 원래 한기소는 제가 할려야 되면 지금 노동시간 69시간 하는데 언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3월 18일 날 전국 총집중 집회, 그 다음에 뭐 정치검찰이 지금 얼마나 수사를 너무 사람 죽이는 수사에서 또 돌아가셨던데 도대체 죄 없이 수사당하는 이재명이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 죄 없는 사람들 수사에서 사람을 죽게 만든 정치검찰 놈들의 잘못인데 이재명 책임져라 하는 당한파계 아직 꼭대수에 대해서 반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민표도 다 찍으셨죠? 아, 예, 예. 그 안진걸 TV 지금까지 안진걸 TV였고요. 저희는 서울의 소리에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쯤 나간다고요? 제가 1회는 지금 인생 소장 거 올라간 건 봤어요. 지금 한 5회 정도까지 돼 있고요. 네. 한 6회나 뭐 아니면. 근데 2회는 안 올라갔던데요? 아, 2회 이번 주에 올라. 아, 이번 주 올라. 매일 가는 게 아니라 2주에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걸 매일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아, 힘들죠. 말 되는 소리하고 있지. 서울의 소리의 간판 프로그램, 사전 제작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민폐 투어 1회 주인공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훈 공동 소장. 지난주 우리 안녕 TV에 난입하신 분이죠. 그림에 2회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2회만 좀 알려주시죠. 2회는 많이 됐어요. 송작가 TV를 갔다. 아, 우리 송작가 TV에. 송작가 TV에 그 내용의 핵심 내용 나옵니다. 예. 촛불 집회. 날이 더워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송작가 모래, 송작가 물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 물 좋아요. 예. 생수 트럭 채로 기증하기로. 아, 그래서 안진걸이 막 촛불 막 하면 옆에 막 송작가 TV 물 쫙 오는 거야. 실제로 큰 집회 하면 항상 뭘 기부해 주시려고 엄청 물을 하기로 고마운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서울의 소리, 남태우 TV, 송작가 TV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인사이트 팀 공동 나가고 있죠. 인사이트 15,000명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15,000명 만들어 주시고
임세은 식당은, 임세은 TV, 임세은 식당 TV로 이름 바꿨는데 벌써 11,000명 돌파했더라고요. 자, 임세은 식당. 그 다음에 우유종 TV, 양희삼 TV, 진용호 TV. 우리 목사님들, 양희삼 목사님, 진용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 많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장에는 소리소리 장원호 PD님도 와 계십니다. 남태우 배우님하고 장원호 PD님이 수요일마다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해서 상을 드립니다. 방송도 진행하시고 민폐투어도 하시는데 여러분 박수로 이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소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민폐투어 안진걸 TV편은 본인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저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민폐를 끼칠 생각도 없었고요. 본인이 왜 임세원만 나오고 나는 안 나가냐. 오히려 부탁에 의해서 만든. 아, 그랬나요? 강압된 방송임을 밝혀드립니다. 민폐는 안진거리 기타. 제가 한기 소장님, 임세원 소장님 애낀 후배들인데 가끔 우리 후배들이 너무 잘하니까 질투를 좀 합니다. 나도 뛰어줘! 하면서. 여러분, 남태우 의원님, 장원호 PD님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TV 특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면서 인사이트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 돼요. 인사이트 예? TV 공동으로 하니까. 예. 자, 열바다님, 정권 교체 촛불 활탈 기대합니다. 슈퍼챗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봄밤님, 김윤자님, 벨라님, 레옹님, 오케이님, 초밤여사님, 박종님, 루시아님. 진짜 많이들 들어오셨네. 꽃길만 걸어요님. 당장 이렇게 윤소영님, 김강동철 유해인님, 우리가 이긴다니, 이병준님, 이병준님께서, 한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지금 별구름님까지. 예, 여러분 채팅도 활발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인사이트 TV에도 지금 인사이트님, 성순이님, 아콩알님, 아콩알님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긴다님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자, 인사이트 TV, 아니오 TV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날 전국 총집중 집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소장님 오늘 하실 이야기 아직도 많을 텐데. 네, 근데 오늘 69시간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윤석열이 네. 그걸 전면 재검토를 지시. 야, 지가 사실... 지가 주도해놓고 네. 마치 실무자들이 또 잘못한 것처럼 네. 전면 재검토 지지하는 그 너무 역겹고 야비하지 않나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의가 엄청 있었죠. 네, 주장을 하려다가 결국은 여론의 힘에 못 이겨서 결국 본인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퇴한 건 잘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철회하거나 후퇴하면 네. 그 자체로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한 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과로나 과로사의 네. 지역으로 내몰지 못하게 한 거 우리 국민의 승리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네. 69시간이 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했어요? 예. 네, 그 사람 진짜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네. 뻥이고. 그리고 뭐 우리 최고 지금 새로 선임된 새로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인 뭐 장해찬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 뭐 이 MG 노조 이런 거 말팔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MG 노조도 반대했다면서요? 네, MG 노조도 반대했고 실제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반발들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제 보통 방송들 유튜브 방송들에서는 전문성을 나름 갖고 20대 30대 네. 혹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커뮤니티에 있는 그 여론의 흐름을 네. 소개시켜주는 걸 하는데 오늘도 안진걸 TV에서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촬영을 했지만 보통 이게 네. 오른소리에서 제가 이거 코너 만들어서 하고 네. 있었는데 김성애 TV의 오른소리, 김성애 오른소리에서 네. 2030 커뮤니티 반응. 네,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네. 커뮤니티들이나 보통 우리가 뭐 팸코 고배드림 팸코는 그 20대 남성들이 주로 모여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친 이준석 반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반대는 비판 엄청하죠. 예.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아까 통진님한테 몇 개 링크를 보내 드렸는데 덕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친민주당 20, 30대 여성 그다음에 뭐 아이돌 뭐 이 덕후들. 오. 그리고 여기서 덕후. 예, 아주 많은 개딸들이 네. 나왔고 처음에 이제 이 지금의 개딸 말고 대선 무렵에 이제 20, 30대 여성들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이 형성이 됐다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경 안 쓰지만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도 신경 써요? 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민주당 원래 가서 뭐... 소통도 하고 분위기도 살피고 민주당... 꾸중이든 지적이든 달게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원래 커뮤니티 뭐 인터넷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그런 거죠. 하지만 전 챙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더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면요. 네, 그럼 전 챙기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올라온 게 69시간 관련해서 서울대 에타라는 게 있어요. 에브리타임이라고. 네. 대학생들 커뮤니티입니다.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네, 에타가 각 대학,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네. 거고 거기에 각 자기 대학 분과가 이렇게 대학별로 대학별로 있나 보죠? 저는 참고로 에타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제가 직접 뭐 대학생이 아니니까 못 보지만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한테 요새 에타 분위기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경청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경청이죠 소통이라기보다. 거기서 이제 69시간에 대해서 올라온 비판글이 하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띄워주고 계시는데 네, 예. 이게 커뮤니티를 한번 쫙 돌았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왔네요. 네, 서울 에타는 익명이니까 서울대생이고요. 좋습니다. 예, 이건 뭐 한 두 문단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제목이 주 69시간 옹호하는 기사들 역겹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쓰면서 주 52시간 뭐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서 못한다 이런 스토리를 기사들이 막 쓰는 거예요 언론들이. 근데 이 서울대생들이 보기에는 주 52시간 일을 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면 정부에서 해법을 내놔야지 그런 사람한테 너 일 좀 더 해라 이게 네. 할 말이냐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주 52시간씩이나 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을 69시간으로 늘려서 해결할 게 아니라 급여를 늘리거나 월소도 늘리거나 복지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그 얘기를 만약에 52시간 했는데도 내가 자기들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네. 더블잡이나 알바를 좀 더 뛰는 경우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 선택까지는 우리가 못 말리는 거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막 여러 가지 알바를 복합적으로 했거든요. 돈 한 푼씩 더 벌려고. 저도 지금도 복합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좋네요. 52시간 예. 일을 했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면은 국가가 혹은 사회가 사회 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예. 아니면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는지 아니면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를 짚는 게 먼저 아니냐 국가가. 근데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해서 그 52시간보다 더 일을 더 하라고 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건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나라죠. 사람 죽이는 정치검찰의 나라. 사람들을 국민들을 청년들을 과로하게 만들고 과로사회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글도 봤어요. 아예 출산을 못하게 하는 네. 정책이다. 근데 네. 뭐 본인들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 또. 어떻게 도움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막 60시간, 70시간 파김치되면 어떻게 되죠? 네. 연애나 만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도 다 못하잖아요. 네. 자야죠. 쉬어야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선 때 120시간을 공약했던 사람인데 네. 뭐 이 논리가 이거예요. 빡세게 일을 해야 쉬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야지 뭐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 62시간 뭐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쉰다고요. 그건 회사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겁니다. 누가 그 요새 지금도 반차 월차도 못 쓰는데 눈치 보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요. 그래서 또 하나를 보시면 이건 이제 외국의 레딧이라는 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의 주 69시간을 어떻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네. 재밌네. 준비를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한기소장께로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는 그냥 몸만 오는데 한기소장님하고 방송 제목만 정하고 어느 민주당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무슨 호주가 어디 언론도 크게 한번 나왔던데요. 네. 호주 언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호주 언론 기사를 찾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 레딧이라는 데가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본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연장을 제안한다 라고 하고 거기 밑에 달린 댓글들이 보면 아주 배꼽이 빠집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이 사람 스페인이래요. 스페인인데 여기는 금요일도 근무일에서 빼자고 하는데 그렇지 지금 유럽은 주 4일 근무제 주 35시간 노동으로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스페인 밑에는 캐나다 사람이랍니다. 예. 여긴 캐나다인데 지금 월급 변동 없이 중요합니다. 월급의 변동 없이 잠깐만 되지 않고 2살 근무로 바뀌고 있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들도 쭉 있죠. 주 32시간만 일하면 삶의 질이 존나 좋아질 듯. 이 존나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 이분들도 영어에도 존나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뭐 이런 거죠. 뭐 베리 빡큐? 뭐 퍼킹? 퍼킹? 뭐 이런 게 쓰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예. 게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법이다. 참, 외국 사람들이 너무 잘하네요. 예. 그리고 이건 좀 부끄러운 단상인데 예. 밑에 분은 29살인 무렵에 한국인이랑 일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일 잘하고 대학 나왔고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유혹에서 탈출하려고 캐나다로 이민 왔다고. 아, 결국은 네. 한국이라는 그 네. 척박한 노동시간 최장 국가, 네. 그러니까 악질도 심한 국가에서 서울의 직장 문화가 악몽이라서 근무시간이 길고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일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리고 추가 수당 없이 야근해야 되고 밤 늦게까지 회식 참여해야 되는 거. 회식 참여 사실 그것도 뭐 우리 같은 사회가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노동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매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악몽이었다. 한국이. 네. 이게 지금 호주 사이트인가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사이트요? 네. 호주 언론에서 주 최대 60시간제를 조명하면서 과로사를 네. 아예 다른 나라에 과로사는 영어가 없나 봐요. 네. 영어권에. 그러니까 네. 과로사라고 쓴 거예요. 네. 우리나라 말로 아예. 네. 과로사. 네. KWAROSA.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재벌. 재벌도 영어 영미권이 없어서 재벌로 쓰고. 네. 갑질도 영미권의 파워 헬스먼트인데, 그러니까 성희롱이 섹슈얼 헬스먼트잖아요. 그 다음에 힘으로 희롱한다는 의미에서 갑질을 처음에는 파워 헬스먼트로 버리겠는데, 네. 기자들이 보니까 영미권이다 보니까 이게 갑질, 한국에서 말하는 갑질이 그냥 자기들 나라에서는 힘으로 약간 직장 상사가 약간 쪼크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질을 그대로 갑질로 써요. GAP, 뭐, GABJIL, 이렇게. 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 현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로사도 여러분 진짜 얼마나 창피합니까? 호주 언론에서 KWAROSA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 지금도 다른 나라 비교 오래 일하고 있는데 네. 이미 많이 일하고 있는데 또 일시킨다고. 그래서 그 언론 기사들을 보고 외국 온 전 세계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소영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미쳤다, 부끄럽습니다. 미쳤어. So much for the work life equality 시작되는 걸 보면은 워라벨 없는 거네. 왜 출산율 떨어지는지 설명이 되네. 한국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저출산 1위 네. 국가니까. 이거 한국인들이 쓴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진짜 널리 퍼뜨려. 네. 그거 어떻게 캡처해서 좀 주실래요? 네, 이거 널리 퍼뜨릴게요. 저 정도 파일 좀 주세요. 저 정도면 삶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노예 아니냐. 와, 살아있는 노예. 네. 그리고 이분은 또 잘 짚었어요. Tell me about it. South Korea. Work harder. 뭐냐면은 일 더 해라. 한국 정부에서 일 더 해라. 근데 also South Korea. Why do you not have time for family? 이게 뭐냐면 한쪽 한국 정부 한쪽에서는 일을 더 하라고 하고 같은 한국 정부에서 왜 결혼 안 하냐. 이 외국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관심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인기도 있고 한국 자체는. 네. K문화라든지 K컬처라든지. 근데 한국 정권 역같은 정권이라 지금 다 풍자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까 스페인, 캐나다 또 있죠. 한국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인데 이건 인구 감소를 네. 더 빨리 가속시키겠네. 네. 69시간제 법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죠. 출산율 세계 최저치. 또 자살률 12임. 자살률 1위 아니었던가요? 이야 때문에 굶어 죽은 다른 나라 다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와, 나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알코올 소비량 1위. 와. 야. 사람들을 혹사시키면 출산율 떨어지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된 거 아니냐. 외국인들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창피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몰아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윤석열 퇴진입니다. 밑에 있는 영국분만 읽어드리고 이제 다음. 예. 영국에서 일한대요 이분은. 나는 주 35시간 일한다. 딱 할만하고 추가 수당 준다고도 일 안 한다. 이게 더 많아요? 쭉쭉쭉 내려보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 방송 그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예.
이런 나는 주 4시간이라는데 일하고 애들 보고 하면 이미 지팀. 네. 4시간만 해도 지치다고 이것도 올라왔네요.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는 네. 사실은 어차피 69시간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예. 거고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 예. 아까 처음에 제가 2030 여성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 외국인 소개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2030 남성 예.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들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건 폭포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윤석열 정권이 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변형해서 애고갈 수 있으니까 네. 이참에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펜코. 여기 보면은 정부 주 69시간 일하면 휴가 33일 가능성 실상은 이러면서 올려놨고 여기에 대해서 펜코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내려보시면 사람들이 펜코 마저도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모여있는데죠. 네. 윤석열은 반대를 해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휴가 33일 안 지키는 기업이 있으면 경영주 목매다는 걸로 법 만들어라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 XX들은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거냐. 참. 예. 또요.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69시간 일 지키는 회사에서 퍽이나 휴가를 주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냥 이 정부는 답이 없다. 다 돼져버려야 된다. 와. 미역하네요. 펜코입니다. 너무 이제 열받으니까 청년들 반응이. 이거 댓글이 어마어마해요. 댓글이 총 1053개. 오. 따봉수한 그 한 글에 댓글만 몇 개가 달렸다고요? 댓글에 1053개. 조회수는 29만. 와. 이거 그냥 게시물이. 네. 여러분. 지금 아까 그 펜코 말고 외국 반응은 SRA 클럽이란 데네요. 예, SRA 클럽인데 거기 레딧입니다. 예, 레딧. 예, 예. SRA 클럽 레딧. 그게 SRA 클럽 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인가요? 네. 거기에 지금 주소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안녕 TV에 인사이트 TV에도 올려주시고요. 자,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 1533개가 다 윤석열 욕입니다. 애초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행한 정책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법으로 정해서 그럼 휴가 무조건 쓰게 해주던가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시키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고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다 되져라. 다 되져라. 네. 다 욕인데 욕. 그런 연애가 되기 어려워.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펜코도 네. 윤석열 퇴진운동이 나오고 있나요? 약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아도 20, 30대는 많이 안 나와. 차라리 그러니까 네. 많이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차라리 퇴진해라 이런 거네. 아니 근데 이분들은, 안 나와도, 이분들은 네. 민주당 싫어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윤석열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몬드 초코볼 존맛이라는 이 닉네임을 쓰는 분은 진짜 암살 마렵대요. 암살 시킬 정도로 밉다. 암살이 네. 하고 싶을 정도로. 그걸 암살 마렵다는 표현이네요. 네. 야, 살벌하네요. 네. 그리고 대가리에 꽃동산 펼치고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욕만 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69시간 문제는 민주당이 뭐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영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분은 2030 여성 민주당 지지층.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인 분들이고 SRL에 있는 분들. 아니요. 덕후. 아, 덕후. 네. 그리고 방금 소개해 드렸던 분은 그 반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남성. 성별 불문하고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진영 불문하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적 불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외국인들 소개시켜 드렸네요. 네, 매우 좋습니다. 네. 우리 로름투님께서 성렬아 너부터 한번 해봐라. 네. 피핀보님께서 창피한다면 60시간제 과로사라고 호주뉴스에 나오는 현실이에요. 이분들 아까 호주뉴스 보셨고 네. 강나루님께서는 우리 국민 줄어들면 일본이 수입하려고 아예 그러니까 일본이랑 통합시키려고 윤석열은 별질나 하니까 네. 기계명장님께서도 윤석열이 너부터 60시간 일해라. 그래서 또 봄밤님, 엉뚱아님, 사건모를 133호님, 그 김근 사건, 루시아님,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열받아님까지. 왜냐면 이제 한규소님 준비 잘 해주셨다고 또 막 네, 박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민주 유튜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준비하자. 네. SRL 클럽은 옛날부터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거기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런 데인데 거기는 참고로 이 그 제가 준비해온 이 캡처는 커뮤니티에 쫙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SRL에 있는 걸 들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SRL 클럽도 좀 개혁적인 성향의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인가 보네요. 뭐 약간 중립적이거나 뭐 이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외국인 레딧의 반응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핵심은 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 얘기를 해놓고 네. 지금 정작 이 반응들을 보면은 그리고 나는데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가 지시하고 주도해놓고 네. 꼭 남 탓을 하고 실무자 탓을 하고 마치 네. 그래서 지가 지는 생각이 들렸던 것처럼 재검토를 지시한다니까요. 네. 재검토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저는 이런 취지로 밀어붙였는데 반대 의외로 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진영에서도 싫어하고 반대 진영에서도 비판하고 평범한 청년들도 나무라고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세계인들의 반응이 그렇다가 아니라 제가 캡처로 아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호주 기사도 나왔잖아요. 호주 과로사 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굴뱅이 세계님께서 교대로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일일 휴가 가는 것도 힘듭니다. 네. 휴가를 더 쓰시다는 식으로 뻥치니까. 네. 완전히 뻥이다 이렇게 이런 질까지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 너는 네.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게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지는 술 먹고 마음대로 쉬었겠죠. 너는 네. 그냥 뭐 기소만 하면 장땡이었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80% 90%가 다 중소기업인 것이고 네. 그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고 그 노동시간 과잉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서 이미 작년에 SPC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택배기사님들 얼마나 과로사하고 주 70시간 안팎이랬거든요. 네. 거기서 과로사 수심이 발생했으니까 69시간이면요 네. 과로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이. 네가 인간이면은 좀 이걸 뭘 살펴보고 얘기를 하든지 정책을 살피든지 심지어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이 어차피 동의 안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수사님 아직도 그 사람은 인간으로 그 사람, 나도 그 사람이라 그러네. 그 놈을 인간으로 생각하세요? 그 녀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녀석이라고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녀석은 그냥 대명사. 네. 뭐 특별한 비하의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네. 탄핵 집회도 하고 이러시는 거니까 죄송하네요. 저는 그 네. 구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게 다 헛짓거리 중에 헛짓거리인 게 연금개혁도 네. 보면은 네. 그 중요한 국민연금 상임전문위원회 아무 전문성이 없는 검사 왔죠 검사. 네. 아예 검찰 독재 국임을 선포를 해라 이 나쁜 놈들아. 아니 그 네. 뭐 이건 무슨 예, 검찰은 그거 있잖아요. 검사 동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검사 동일체로 운영되잖아요. 대한민국을 지금 검사 동일체로 운영. 그러니까 이런 때려죽일 네. 놈들. 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사라님도 들어오셨고 성순이님도 들어오셨는데 성순이님께서 윤 너는 지각까지 하면서. 마음대로 술 먹고 늦게 다니잖아요. 실제로 아주 늦게 다녀요. 지각하고 마음대로 폭우가 쏟아가지고 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칼퇴근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우리 핀핀분님께서 62시간 일하셔 돌아가신 경비원분만 봐도 과로사로 국민을 죽으라 내놓은 정책이다. 69시간이 아니라 62시간만 일해도 과로사 당한다. 신감님께서 탄핵집회 정상적으로 진행하나요? 예.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1시간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2시부터 강제동원 해법 무효 제3차 복무대회가 있어요. 그거랑 시드를 내는 거예요. 4시에 끝나면 그러면 다 같이 촛불집에 나오시라 4시. 그 다음에 이제 5시 반까지 하고 행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진하고 돌아오면 저희는 또 좌우중도합자 윤석열 타도 결의대회를 추가로 또 할 예정입니다. 네. 재밌게 이렇게 시민들 많이 모여 계실 때요.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남태우님 아까 나가셨는데 또 오셨어요. 아마 배우님이 본인 제가 오늘 되돌아보고 쓰다 책 선물을 드렸더니 그 배우님이 하은규 소장님은 저한테 책을 주려고 책 제목은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명박 블랙리스트, 박근혜 블랙리스트, 김기춘 블랙리스트 3관아. 그럼 남 배우님 영화관 없으면 어디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건가요? 그냥 무식한 힘 때문에 그 책을 쓴대요. 아 스크린 독과점 폐지. 아 알겠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그러니까 멀티 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점을 잘 좋은 영화들은 그런데 안 올라가니까 네. 잘 또 좋은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남태우 지음 블랙리스트 3관아 아 좋습니다. 문성근 배우님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님 김은경 드라마 작가님 와 유명한 분들이 추천했어요. 자 다음 이야기 이제 그런 69시간 여전도 짚고 일단 재검토 주제했으니까 안 될 겁니다. 안 될 건데 분명히 근데 노동시간 52시간 40시간이 원칙이고 50시간 예외적으로 되고 노사 간에 협의하면 60시간이 되는데 뭐 그래도 한 60 몇 시간으로 늘려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니? 그럴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사실은 네. 외피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게 실제로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냐면 민주당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 이야기도 좀 하십시오. 왜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진영이 없어요. 젠더도 없고요. 국적도 없어요. 예. 나이도 없고요. 20, 30대 그 지지층 이탈하고 뭐 상실해가지고 선거 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 69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아니 왜 그걸 안 해요? 이게 생명.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라수목금은 민생경제 이슈, 노동 이슈에 집중하고 난방비 지원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집회를 나오시고 장애투쟁 병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돈까지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일본 그 외교 관련한 규탄 중요하죠.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민심이랑 민주당이 그 힘을 쓰는 거랑 괴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인데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뭐라고 해요. 이미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9시간은 보시다시피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를 더 잘 챙기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중적 설득력도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랑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69시간이 민생의제거든요. 이 민생의제 들고 갈 때 민주당은 저희 너희 절대로 통과 안 시켜준다고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보면은 깔짝깔짝합니다.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주에 다 뭐 했습니까? 민주당이 뭐 했다고 기억합니까? 일본 외교 규탄만 했다고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더 많이 싸워야 된다. 집회 나가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기 소장님의 고언이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범민주 진보 기획세를 저희들 방송 많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저도 윤석열 타도 퇴진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일을 따로 별도로 하잖아요. 뭐냐 결국은 윤석열을 타도하고 퇴진하고 한일 강제동원 해법 무효로 하고 구력을 규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그걸 직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타도와 퇴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지지가 모여야 되는데 뭘 해야 국민들이 더 우리를 지지해줄까요? 난방비나 물가 급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세력. 주 60시간 노동 말도 안 된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세력. 과로사나 과로를 줄이자.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우리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 때문에 다들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 1위 국가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미 저출생 골든타임 지나버렸다고 아까 사강님께서도 올려 이야기, 아니 사강님인가요? 이거 방금 이거는 탕님 이게 쇼츠로 따라줄게요, 쇼츠로. 방금 안진호 선생님 쏟아낸 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 엉뚱아님께서 이미 저출생 이미 골든타임 넘어버렸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면 이런 저출생하고 고령화 문제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 문화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걸로 통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저출생, 공무원에 비해서 비공무원이 저출생, 부자에 비해서 가난해서 저출생, 출생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통계가.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이런 이자비를 확 줄여주는 정책이라든지 출산과 연내 이런 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슈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지금 이 소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말씀이 되게 중요해서 이것만 계속 얘기를 네. 드리자면 네. 뭐 검찰들이랑 싸우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과 뭐 외교 굴욕 외교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 외교를 위해서 역사 문제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20대, 30대라든가 이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주 69시간, 뭐 52시간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몰라요. 검찰 얘기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검찰 얘기 관심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 그분들 옆에 서고 그분들과 동맹을 맺고 그분들과 연대를 해서 그분들을 우리 편으로 더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얘기를 해야 하고 그분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더 나아지기 위해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69시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화를 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요만큼만 하고 검찰 얘기 이만큼만 하면 원래 그 얘기에 동의했던 사람만 집회에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진건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고들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이기려면 그래야 된다. 예,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요즘 퇴진지 봐보면 작년 10월 11월 날에 3, 40만 명 올라갔다가 좀 주춤하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예. 2월 5일 날, 2월 4일 날 민주당이랑 연합집회 했을 때 그때 또 한 3, 40만 명 늘어나고 예.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요. 물론 그 책임은 가장 큰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제가 맡고 있으니까 남탓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전 남탓하지 않습니다. 그 깊이 고민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데 집회도 더 재밌게 해야 되고 너무 운동권처럼 하지 마라, 대중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막 사회나 발언하는 사람들이나 공연이나 다시 좀 뉴페이스나 신선하게 하자 이런 각종 지금 제안을 저희들이 엄청 받고 있어요. 비판도. 그래서 고쳐나갈 건데요. 어쨌든 2030 세대가 지금 집회를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네. 나오는 거예요. 방금 황금 소나무님께서 난 반대일세 뽑았으니까 맛은 봐야죠 라고 하는데 그 맛을 보더라도 먹을 수 있는 걸 맛봐야 되는데 윤석열을 맛보면 이게 독극물이라 가지고 추락도 있어요. 그냥 맛만 보고 끝나는 예.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 시위 엄청 나와요. 아, 지금 프랑스 완전히 뭐 연금개혁 이런 네, 문제로 연금개혁으로 자기들 네. 문제라고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금개혁 관련해서 뭐 산출 3월 달에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정부는 무슨 대안이 있고 연금개혁 한다고 그래놓고 왜 거기에 검찰 출신 안 치냐 네. 왜 그걸 국가가 장악해가지고 전행하려고만 하냐 예.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노동 문제로 막 붙고 이래야지 젊은 사람들도 막 나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 해랑나랑님께서 젊은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촛불들이 아, 또 이렇게 일가에서 늘어나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보니까 2분 뉴스라고 네. 2030들이 만든 유튜브가 있더라고 2분 네. 뉴스 제가 출연했는데 그분들이 촛불 집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촛불 집회를 비디오에 담았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라도 이렇게 저희가 더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해서 나오게 하되 한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다수가 나오려면 2030들이 지금 열받아하는 것 가장 필요로 와닿는 것이 민주당이나 야당 그다음 본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투쟁이나 집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귀한 이야기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되는데 커뮤니티 관심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진보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A부터 G까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이재명 대표 뭐 그 부결표 뭐 이 얘기만 합니다. 그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일본 외교 얘기만 하죠.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봐요. 이 30대들은. 근데 이 30대들은 뭐 표가 없냐? 표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진보 유튜버들 그 뒤에 데이터 빼보면은 주 시청층이 40, 50대에서 확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분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진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해야 되고 다른 진보 유튜버에서 안 하면 안진걸 TV에서라도 제가 한다. 너무 고마워요. 이런 차원에서. 예,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 네.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서울의 소리, 심지어 매불쇼까지요. 다 누가 주로 보는지 아세요? 50대들, 40대들. 40대, 50대, 60대가 지금 유튜브를 봐요. 네. 2030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서울의 소리, 그렇게 재밌는 매불쇼도 모르거나 많이 안 보더라고요. 네. 그게 확인됐어요. 네. 뒤에 있잖아, 데이터. 안에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40, 50, 60, 70들만 유튜브 보고 열광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과 지적을 우리 한 교수 소장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보신 분들 대부분 사회도 꽤 많은데 우리만 막 나왔어. 네. 2030은 안 나와. 그럼 박근혜 때처럼 퇴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생태계 교란하는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 몇 개를 들고 온 것도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네, 여기에서 지내는 분들은 이 진보 유튜버든 보수 유튜버든 안 봅니다. 다 그냥 그 이슈 레카들 보거든요. 근데 그 이슈 레카들이 보통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보면 뭐 또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이슈 레카라는 표현은 이슈를 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슈 레카라고 하나요? 이슈를 활용해서 코인을 벌고 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뻑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의 위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 뭐 우리 젊은 그 뭐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황희도 TV, 고양이 뉴스 네. 있잖아요. 다 40대, 50대들이 봐요. 그것도요? 예. 다 40대. 아니 황희도 TV하고 고양이 뉴스도 다 40대, 50대. 40대, 50대들이 봐요? 예. 예. 다 40대, 50대. 아니 그분들이 20대인데 보시면 댓글창에 보시면 20대들 별로 없어요. 다 40대, 50대들이 봐요. 아,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고 민주당이 왜 대변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지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거고요. 이런 얘기들 특히 이 2주간은 제가 제 눈에 포착되기로는
인터넷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다 69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네. 69시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조그맣고 네. 대부분 이 당력과 규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당대회 예.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외교 문제 여기서만 너무 집중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우리 얘기를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은 아무데도 없구나 윤석열은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민주당조차도 별 관심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인사티TV에서 아콩아님께서 제가 오늘 병원에 수다를 떨다가 할머니들한테 맞추면서 뜻 방법으로 독도까지 일본에 준다네요.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럼 젊은이들은 노동 시간이 먹히는구나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좀 먹히는 게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30대 네. 입장에서는 네. 69시간 이거는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드리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밥그릇에는 장사 없어요. 밥그릇이 정치적 용어로 치환해서 조금 말하면 민생이란 거잖아요. 그럼요. 밥그릇 예. 문제에는 진짜 장사 없어요. 그 우리 문재인 정부 어디서 제일 타격을 받았습니까? 부동산 이런 데서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청년 민심하고 부동산 민심으로 타격을 받았죠. 예. 그리고 소상공인 막판에 예. 손실보 조금 제대로 안져가지고 타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 나경원이 집밥했을 때도 두 가지를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야 된다 봐요. 나경원까지 집밥는 이 윤석열 세력의 극악 무도함 뿐만 아니라 나경원이 지금 애를 낳으면 어쨌든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도 밟았잖아요. 짓밟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그럼 2030 입장에서는 애를 낳으면 아동수당이든 또는 뭐 주거공간이든 금융이자비용 절감이든 뭐라도 유인이 되잖아요. 동기가 되고 뭐 돈으로 출산을 유도한다는 거잖아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가난 앞에 장사 없고 가난은 왜 못 낳잖아요. 솔직히 너무 가난하면 저희 옛날 저희 우리 또래 친구들만 해도 하나 자식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또래가 이유 물어보면요. 둘 날 엄두가 안 난다. 그럼 둘이 계속 맞벌이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그냥 하나만 낳기로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예 포기했거나 둘을 낳아도 되는데 하나만 낳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지원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중요한 문제예요. 검찰 독재 중요한 문제예요. 예. 민주주의 파괴하는 거니까 외교 이 역사 문제 꼬이게 만드는 것도 되게 규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복드리지만 지금 이 바쁜 현대인들은 뉴스 볼 시간이 없고요. 예. 일단 그리고 검찰이나 외교가 자기 삶이랑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무관한 면이 있습니다. 그 20대 30대들 혹은 40대까지 갔을 때 그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외교 문제나 검찰 때문에 뭐 자기 삶에 타격을 받겠습니까? 하루 그냥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급한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더 자기 삶에 밀착돼 있고 선착돼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네. 깡통 전세 사기라든가 네. 이런 문제 빨리 정치권에서 안 잡아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이분들은 계속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외교 문제나 검찰 독재나 다 이 규탄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 맞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천공 이런 얘기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혹은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욕할 때 김건희 욕할 때 쓰기 좋죠. 제 뭐 천공이다. 천공 뭐 다 좌지우지하는 거고 천공 말 듣고 한다 그러죠. 근데 그래봤자 이거는 정치 공관자층 말고는 관심도 없고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하지만 69시간이나 소장님 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다루는 문제들 저출생이라던가 뭐 꽝통정세사기라던가 이거는 자기 미래 자기 바로 코앞의 문제예요.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이 선점해서 다뤄야 된다. 아콩아님께서도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 주식이나 근무시간에 관심 많더라고. 시급도 관심 많고요. 근데 강제징용 과거사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이슈로 접근하면서 예를 들면 천공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검찰들의 이 주기기사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도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또 왜냐면 일본 문제에 대한 기본적 관심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네.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자꾸 제가 드리고 네. 지지자들한테 설득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일하다가 굶어 죽을 것 같고 깡통 전세 사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민주진영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너는 역사의식도 없고 말이야. 넌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싫겠죠. 싫죠.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와서 역사 공부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 우리 경험 때도 2030 때 우리가 막 민주화 투쟁하고 있으면 어르신들 와서 6.25도 안 겪어본 것들이 막 하면 엄청 싫었어요. 네. 어른들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네. 전두환 노태우 때. 6.25도 안 겪어본 애들이. 네. 전쟁도 안 해본 애들이. 우린 지금들이 공산당을 알아서 해주라 그러면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자유가 당장 우리 친구들이 죽어요. 머리를 잘리고 그렇죠. 검을 나가고 네. 대학가 앞에서 검문을 나가고 막 이야기 우리는 뭐 이렇게 항변했거든요. 당장 그때는 이제 또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의 민생 청년 이슈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 문제에서도 같이 연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을 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살려놓고 저 정권이 역사 문제도 훼손하고 있다라고 접근해야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지. 그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아 너희는 반민주적이고 윤석열 규탄도 안 하는 애들이고 역사 문제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우리를 더 싫어해요. 그럼요. 그분들 맞습니다. 얘기를 먼저 하고 그분들 살려놓고 아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세력이 외교 문제에도 규탄하네.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세력을 윤석열 정권이 검찰로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돼야 커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기소의 말씀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셨고요. 우리 핀핀부님께서도 지금 3대는 전세감 대출이나 깡통정세 이야기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그럼요,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일 많이 해야 된다 민당이. 그다음에 사강님께서도 민당 60시간 문제, 69시간 문제를 규탄하는 현장에 다 나와야 된다. 배부른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네.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신감님께서 경찰 집회를 봤는데 이번 주 분이 방해해서 뭐 행진 코스도 지금 불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모여야죠. 2시에 강제 동원 무효 범국인데 4시에 촛불행동 집회 이후 행진 그 이후에 행진아웃 남대문 앞으로 돌아오면 좌우 중도 합작 결의 대회 윤선 퇴진 이런 그러니까 이런 또 집회 집회들 하지만 지금 2030들이 안 나오는 또는 상대 소수가 나오는 현실에 대한 진단 예. 그들이 피부로 와닿는 어떤 고통과 분노 이걸 4050 또는 기성세대 선배들 특히 법약권위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통하고 지적하자. 저도 사실은 제 개인이 인기를 끌고 개인이 칭찬받을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민주당 지지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한테 이제 사랑받으려면 윤석열 욕하면 돼요. 네. 민주당 쓴소리 안 하고 윤석열 욕하고 이재명 대표 지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뭐 소위 중도층이라든지 소신 있는 사람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면 민주당 비판하면 돼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방탄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박지현이처럼. 근데 그거 두 개 다 본질이 아니거든.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실제 삶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별로 인기 없는 얘기고 사랑받지 못한 얘기라는 걸 저도 알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의 어떤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좋습니다. 아니 오늘 뭐 여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야기만 해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정치검찰이 지금 손만 댔다 하면 특히 특수검사 놈들이 손만 댔던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죄가 있든 없든 특히 죄가 없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진술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주변 네 가족들까지도 문제를 삼는다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없는 죄도 만들고 나는 죄가 없더라도 또 가족이 죄가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장이라든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족 자식들 지키기 위해서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아니 깡패야? 검찰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깡패 살인 나 저는 살인자라고 생각해요 이놈들은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니까 오늘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죠. 산삼순백 먹고 1분 방송 광고 나가나요? 네. 예 여러분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예 다시 봬요 금방 봐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 집무실에 항의방 왔는데 경찰이 오히려 고립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있나 보네요. 잠깐 현장에 나오나요? 어디 서울에서 나가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 현장은 처리 미디어 TV라고 지금 강년님이랑 처리 미디어 TV님, 네, 그렇게 강년 TV, 예, 뭐 다 우리 저 연대하는 유튜브들이죠. 예, 그럼 저희가 방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저쪽 현장을 우리도 연결하실 건가요? 저희는 또 방송 뒤에가 바로 있어. 아, 우정 TV라 있죠 오늘. 아니요, 오늘 또 춘추 전국 시대 바로 있기 때문에. 아, 스포츠 춘추 TV에 제가 8시 반부터 오늘 출연합니다. 그 유명한 야구 전문가 스포츠 박동희 기자. 그리고 고정 패널이 변희재 대표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윤경 변호사님이라고 유명한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신답니다. 8시 반부터 해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용산 집무실 현장이 우리 유가족들을 투쟁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처리 미디어 팀이나 강력 팀이나 서울의 소리로 아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수님 오늘 저희들 서세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7시 다 됐으니까. 아까 이제 남태우 배우님이랑 서울의 소리 장원우 PD님 민폐투어라는 방송 찍으러 우리 안젤티 봐주셨어요. 서로 이렇게 위인이나 하는 거니까 네. 너그러이 또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하수님 그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이 코너를 개그로 만들다가 오늘은 제가 화가 나서 막 쏟아냈는데 아 너무 좋았는데요. 네, 예. 분노와 부하가 치밀어서 69시간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저는 실제로 간절합니다.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저 무도한 세력들이 이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180석이라는 범야권이 버티고 있는데도 169석이라는 제1야당 원내 제1당이 이렇게 견제하고 버티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견제장치도 없어져서 견제장치도 풀려가지고 국회까지 장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기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층을 우리 민주 진영 세력으로 함께 묶어야 되는 것이고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져왔고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민생 의제라든가 69시간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TV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김민수님께서 문화재 비리 수사 의뢰 문화재 비리 수사라고 진정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직후에 코바나 컨텐츠 기업 후원이 급증했다. 네. 뭐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고 네. 맞죠? 그거 완전 뇌물인데요. 그럼요. 우리 쿨에드님께서 하루빨리 안 소장님 신당 창당해야 될 듯하고 민주당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의견도 주시고 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새로운 개혁당 진보당 만들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촛불집회에 네.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촛불행동이나 민생혁명에서 창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범국민적 연대기구이고 정치 성향이 다양하니까 저는 아예 창당을 안 해요. 제 스스로도 창당할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저는 뭐 정치를 안 할 거지만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을 네.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레드님께서도 응원해 주신 거니까 고맙고 혹시라도 촛불행동이나 안진걸이 창당한다는 거로 제가 음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는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안진걸 TV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 안준석 님께서도 진걸 대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사건 번호 133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은기 소장님이 정말 대단한 중요한 지적 해주셨거든요. 하은기 소장님한테 큰 박수 좀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안진걸 TV 애청자 여러분 인싸TV 애청자 여러분 계속 박수 좀 보내주신 다음에 그걸 보고 안준석님께서 이준석이는 좀 진걸 대표 심성을 배우라고 아이고 이준석이야 말로 한기 소장님의 이 지혜와 지식과 문제식을 배워야죠. 아무 문제식 없이 말장난만 하니까 결국 토착병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진걸 소장님 윤석열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안진걸 소장님의 심성을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유. 이런 봉사 정신으로 사는 것은 그것도 30년을 이건 뭐 이준석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저기 이병준님, 미송님, 사랑된 이별님, 김응신님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박수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저녁 8시 반에 스포츠 춘추 TV입니다. 그게 박동희 기자님하고 손혜원 전 의원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나갑니다. 강윤경 변호사, 베네 대표하고 저까지 게스트라고 하니까 8시 반에 스포츠 춘추
스포츠 춘추 TV 많이 봐주시고 내일 저녁 6시에는 민생경제연구소 스튜디오에서 안변세 토크죠. 안진걸 변희재 임세은의 좌우중답작 토크. 제가 최근에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동연대가 SK그룹의 대장동 비리 관련 그 다음에 태블릿 PC 조작이 혹시 관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해라.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공문도 어제 보내고 대응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소개하고 3월 18일 총궐기 집회 또 집중 홍보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황 소장님은 또 이번 주는 어디 방송 가세요? 월요일 날은 KBS 토론회 갔다 오세요. 오른소리 나갑니다. 오른소리 몇 시에요 그게? 아침 9시 30분 정도입니다. 아 생방송이에요? 보통 생방송인데 네. 요새는 녹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성희의 오른소리에 황 소장님 또 고정치료 수요일날 고정치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햇살 남은 버섯농원 또 삼삼순배 지리산 산삼순배 100%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무료 상담 1800-7917 햇살 남은 버섯농원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 제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태원 유가족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 다른 방송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현장은 처리미디어 TV와 강요 TV에서 지금 방송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해 주셔서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